오랜만에 활기찬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푸르른 계절 5월을 맞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팬데믹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탓인지 올해 어린이날은 더욱 활기차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 조성한 숲을 찾은 어린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백석 숲 체험관에서도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야트막한 숲속길을 씩씩하게 오르내립니다. 곳곳에 싱그러운 풀과 꽃잎이 가득합니다. 돋보기로 이파리를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꽃을 따봅니다. 딱딱한 빌딩 숲에만 있던 아이들에게 자연의 숲이란 신비로운 놀이터입니다. 집게가 있는 게 신기해요. 집게벌레 처음 봐요, 빈이? 네. 선생님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다양한 부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꽃잎으로 책갈피 만들기, 모래 속에 숨은 보물찾기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놀이가 준비됐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도 놀고 숲속에 있는 꽃들도 예쁘니까 기분이 좋아요. 2019년부터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숲 체험 활동을 운영해온 백석예대 유아교육과 팬데믹 회복 시기에 맞이한 어린이날 100주년인 만큼 더욱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신비함을 깨닫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이 자연이 아닌가. 조금 더 아이들이 숲에서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좀 확대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